네, 드라이브 패드라는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펙터 2시간에 걸쳐서 피그트로닉스 제품 저희가 리뷰를 해볼 건데요. 궁금했어요. 네, 피그트로닉스 저희도 이제 피그트로닉스를 기타용으로 하는데 지아 씨가 이제 주로 하시니까 저는 이제 요런 제품이 있는 걸 이제 알고는 있었죠. 돼지전자죠, 돼지 돼지전자. 전자. 네, 피그트로닉스 돼지전자. 저 같은 사람이 만들었나 아, 보네. 예, 그런가 봐요. 네. 네, 돼지전자의 이 이펙터들이 기본적으로 좀 디자인이 아주 유니크하고 약간 장난스러운 어떤 그런 것들을 표방하면서도 특이하고 독특한 사운드 이런 것들을 내주는 2세대 부티크 이펙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또 9볼트로 기본 구동이 되는데 18볼트를 넣으면 더큰 헤드룸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약간 괜히 18볼트를 쓰고 싶게 만드는 과소비를, 네. 그렇게 해상도에 영향을 좀 주니까 아무래도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9볼트만 되면 그냥 9볼트를 쓰면 되는데 그죠. 18볼트를 썼을 때더큰뭐 헤드룸을 제거한다 이러면 사람이 기분이 찝찝하거든, 9볼트 무조건 쓸 때. 18볼트 그러니까 써야죠. 하나를 더 얻어야 그런 되니까. 찝찝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과소비를 이렇게 좀 그죠. 사행성을 조장하는 좀 그런 이펙터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피그트로닉스는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자리하고 있는 아, 뉴욕주에 이펙터, 있구나. 네, 페달 제조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티크 페달의 2세대 메이커로 분류되는 네, 미래지향적인 오디오 테크놀로지를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피그트로닉스 사용하는 아티스트들이 앤디 서머스, 로스 로버스, 마스 볼타, 버디 밀러, 부스티 콜린스, 루츠 등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아날로그 튜브 에뮬레이터 오버드라이브인데 이거 기타 버전이 있는데 이걸 이제 베이스 버전으로 오늘 할게둘다 그래요. 원래 기타 버전으로 있던 것들을 베이스 그죠. 버전으로 이제 회로만 살짝 기타리스트한테. 보정을 해서 이제 나온 모델입니다. 튜브 앰프를 에뮬레이트해서 아날로그 회로로 오버드라이브를 세팅을 해 놨는데요. 이게 자연스럽고 따뜻한 그런 느낌의 드라이브를 제공을 해 준다고 하니까 한번 이제 들어보고 좀 날카로운 어떤 그런 일반적인 드라이브와 정말 그런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박스 엄청 크잖아요, 그죠? 박스가 돼지전자예요, 돼지전자. 이만해요. 말 그대로. 네. 근데 거기에 요거 18볼트 아답터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건 다른 이펙터 그건데 네. 근데 컴프레서 박스가 건데. 이만합니다. 이건 저기 다음 시간에 한 필라서퍼 베이스 컴프레서인데 이게 과대포장. 과대포장이라고 근데 할 것도 아닌 게 그냥 뭐. 좋죠 뭐. 아니 뭐핸 이게 같이 들어있어요. 아니 우리 네. 핸드폰도 사실은 핸드폰 2만 원 박스에 들어있잖아요. 사면은 거기에 이제 위에 딱 열면 핸드폰 맞아요, 딱 맞아요. 들어가 있고 그거 밑에 또 까면 밑에 아답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부속품들이 과대포장이지. 있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저기가 들어있습니다. 18볼트 아답터가 들어있습니다. 네, 바로 요거죠. 네. 그래서 9볼트로도 구동이 되지만 18볼트를 했을 때더 좋다라고 해놓고 9볼트 주면 진짜 짜증이 날것 같은데 다행히 18볼트를 주기 때문에 네, 우리의 그런 어떤 불안함을 불식시키는 네,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네. 18볼트라고 하면 좋은데 막상 열어봤는데 9볼트 있으면 이게 얼마나 되게 그렇겠어요. 당황스럽죠. 기분이 되게 그죠. 찝찝하겠어요. 얘들이 간보나무. 뭐 어쩌라는 거지? 18볼트 사라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18볼트 줘서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사운드를 딱 들어보셨는데, 아, 이게 사운드 좀 과하다 싶으면 9볼트로 다운그레이드 하시면 네. 됩니다. 그러면 적당한 소리가 나오겠죠. 네, 볼륨의 최종 아웃풋 결정하고요. 게인의 디스토션 양, 그리고 톤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모의 하이로우 토글 스위치로 조금 더 이제 모게인을 줄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자,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기본 톤. 자, 이게 기본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 중립으로 맞춰 놓고요. 네. 게인이 제로여도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먹네요. 아, 그러게요. 펫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막 세지 않고 보들보들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중립에다 놓고 톤을 만져볼게요.
네, 여기까지 톤 올라가네요. 게인 최대로 높고요. 모 들어가 볼게요. 모. 오. 세네요. 모를 하자마자 그 하이대역의 그 깔깔한 소리가 확 부스트가 되면서 네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좀 퍼즈 느낌이 많이 나네요. 퍼즈하고 네. 중간 같은 느낌인데요. 네네네. 퍼즈는 아예 이제 그 소리를 보내버리는데 네, 그 얘는 중간 약간 중간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사운드가 나는데 우리 최대량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어우 세다. 네 좋습니다. 이 사운드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9V 다운그레이드 들어갑니다. 저희가 9V를 준비해왔어요. 과연 9V는 어떤 느낌일지 자 해보시죠. 볼륨 차이가 한번. 나는 것 같아요. 볼륨 차이가 나요? 톤 차이는 별로 안 나고요. 네. 말 그대로 진짜 헤드룸 차이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자, 다시 한번. 어 있어 있어. 어. 얘는 18V 쓰는 걸로.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어 차이 난다. 확 난다. 네 그렇습니다. 뭔가 톤 자체에 차이가 많이 난다라기보다는 그냥 댐핑 자체가 달라요. 네, 네. 튀어나오는 그 음압이랑 네. 그 범위가 좀 다르네요. 길 자체가 네. 넓은 길. 그러니까 뭔가 톤은 그냥 똑같은데 그냥 그 톤 자체를 그대로 이렇게 잡아서 증폭을 시켜놓은 느낌이니까 18V를 쓰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굳이 써야겠네요. 네, 18V를 찾아서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애초에 줄 때 18V를 주니까 다행이고요. 자, 오, 요렇게 좋은데. 사운드 쭉 들어봤습니다. 이거를 우리 좀 특이한 저기 재캐서디 베이스에다가 한번 묻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이런 느낌의 우리 세미 할로우 네. 베이스에서 어떤 느낌이 날지 한번 목인 빼고 그러니까 이 따뜻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그죠? 한 요 정도만 높아서도 되게 기분 좋게 그냥 살짝 드라이브 묻혀놓은 느낌으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극단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살짝만 묻힐 수도 있고요. 모게인을 하면은 확실하게 팍 튀어나오고요. 네, 이렇게. 네, 198,000원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좀 공격적인 드라이브는 확실히 아니고요. 근데 레인지는 상당히 넓긴 넓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퍼즈틱한 좀 이렇게. 퍼지는 사운드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드라이브로 나왔는데 패드라이브로 네. 나왔는데 네, 패드라이브로 나왔는데 분명히 이 하네요, 좀. 왜곡의 상태는 팻하기는 한데 이 질감 자체가 그 알이 살아있고 그 위에 이렇게 크런치한 그런 디스토션 톤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죠, 네. 그게 아니죠. 쫙 이렇게 그 뭉그러지는 느낌의 네. 그런 느낌의 드라이브가 들어가서 팻이라서 약간 그 저역대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 아니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어쨌든 팻이라고 해서 무슨 뭐 저역대를 뭐 했다라는 뭐 그런 거는
뭐 아니겠죠? 네, 없고 그냥 드라이브 자체에 그 악기마다 그냥 기조가 다른 건데 이게 좀 기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바로 승채 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 브랜드. 네. 되게 궁금했는데 드라이브보단 퍼즈? 네, 제한 주평. 드라이브보단 퍼즈. 네, 드라이브보단 퍼즈.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돼지전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드라이브의 성향 자체가 좀 물이 없이 따뜻하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네. 얘가 10만원대죠? 198,000원입니다 가격대는 정말 좋네요. 네, 정말 좋네요 가격대는. 네, 점수 몇 대면? 6.0입니다 6.0입니다 6.0. 이거는 정말 자기가 지금 필요한 사운드에 따라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독특한 개성이 있고 그리고 호불호가 갈릴 만한 그런 여지가 있고요. 네, 이렇게 돼지전자의 Fat Drive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시나 돼지전자 이펙터고요. 돼지전자의 필로서퍼 베이스, 철학자 베이스 컴프레서.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철학이 담겨 있을까? 어떤 또 철학이 담겨 있을지. 네. 이 철학이라는 게 참 위험하단 말이죠. 네. 산으로 가면 네. 네, 산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개똥 철학이라고. 네. 그렇게 될지 아니면 그죠? 진짜 정말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신세계를 담아 놓았을지 기대를 하고 다음 시간에 돼지전자의 필로서퍼 컴프레서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